취지 및 비전에 대해서 본 종단의 봉사위원장 청정심 선교선께서 하시겠습니다. 봉합선교성 설립 지지 및 비전 제시.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이신 일봉석행보 존자님께서 정해 겸수 이사무예의 대승불교 사상의 바탕으로 이국애민 호국불교 이념을 구현하시고자 우정부서 일념으로 대한불경 일봉선교종을 1988년 개종하였으며 이후 1991년 재단법인 설립 지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을 창종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선종도는 일봉존자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하던 중 본종 총무원과 재단법인과의 여러 갈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단법인은 일봉존자님의 법맥을 개성발전할 수 있는 유지재단을 원칙으로 하고 본종 총무원은 인적자원 수행단체인 사단법인인 설립하기로 이르렀으며 이에 본종 총무원에서는 서가 세존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류를 봉체하여 직익인심 견성 성불 전법 도생을 종지로 서가 모니부를 교조로 선법종조 가섭존자를 교섭존자는 안한존자를 태고보유구사를 대종조로 서산대사를 종종조로 일봉석행보존자를 개조로 하여 2011년 12월 6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이라 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 4월 16일 조원종법의 제전선포하여 2012년 7월 24일 본종 창종 대법회를 현총무원에서 원로 대덕 헌선인과 사부대중 600여 명의 성원을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본종단 창종 3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종단, 교육종단, 개혁혁신종단을 3대 지포입니다. 즉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통합과 연대를 통해 군수종단의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는 열린종단, 군수종단, 통합종단, 운영상호 승인을 협정으로 성녀와 제가 불자들에게 군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차질을 현상시키는 교육종단, 일체의 사태에 배제하고 간섭과 간행에 탈퇴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에 수여하며 파사 현장에 앞장서는 계획 핵심 종단으로 다가가는 적은 종단의 3대 비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종단 전종도 스님과 산하 신도회는 3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불철취하 정진 계속으로 본종단의 하루빨리 반석에 오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본 호국불교 통일기원 대법회를 올해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이 땅의 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각계 교류 협력으로 면, 관, 기업, 종단의 서로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하여 7천만 민족 분단의 갈등을 해소되고 대한민국 이 땅에 반드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통일기원 대법회를 지속적으로 봉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년 11월 1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봉사위원장 청정심 박사. 힘찬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라
통로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촬영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